자, 오늘 온 곳은 여기 대명동 광덕시장이라는 곳입니다. 저도 오늘 여기 음식점 맛집 촬영 왔다가 여기 시장 처음 봤어요. 아, 근데 느낌이 완전 옛날 느낌이에요. 크, 보세요. 참기름, 미진 참기름. 이런 느낌. 그래서 여기도 언젠가는 또 재개발하겠죠. 그래서 재개발하기 전에 이 시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또 증거, 네, 고증하는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여기 사시던 분들도,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도,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안 사는 사람은 대구 사람도 몰라요. 여기 몰라. 그래서 저도 딱 보고 느낌이 이걸 한번 촬영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. 그래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. 얼마 전에 제가 찍어 올린 대명시장하고도 얼핏 비슷하긴 해요. 이 느낌, 이 문. 옛날 신촌 아파트 현관문하고 화장실 문 들어가는 현관문하고 재질도 비슷하고, 옛날에 이거 다 나무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몇 동 몇 호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. 옛날에는 아파트가 그랬다니까. 옛날에 기름 보일러고 여기는 그래도. 아, 이 냄새. 옛날 외갓집 할아버지 냄새, 할아버지 집 냄새 같은 거 납니다. 여기는 사람 사시나?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여기 이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비어있는 집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기 딱 오면은 여기가 이제 시장이에요. 시장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. 아케이드처럼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느낌. 아까 얼핏 지나가다 봤는데 장사는 하시더라고. 고양이도 파네. 그리고 여기 이제 가운데 오면은 시장이라고 할 만큼 막 규모가 크진 않은데, 이제 가운데 오면 이렇게 뭐 팔긴 팔아요. 요런 느낌.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시장이고, 얼마 전에 또 대명시장 갔다 오기도 했고 아주 비슷한 느낌의 그런 모습이 보여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규모가 그렇게 크거나 그렇진 않아요. 그렇게 크거나 그렇진 않고 똑같은 집인데 여기는 빨간색 벽돌로 돼 있네. 야, 민속 의상실 이런 데도 있어요. 이 기억나시죠? 이거 옛날에 문 닫을 때, 가게 문 닫을 때 이거 꺼내가지고 문 탁탁 막는 거, 그것도 있네. 그 다음에 이 레트로 감성 타일. 요런 느낌. 아, 이 느낌. 저 멀리 껌껌한 저 골목 끝.
자, 이렇게 해서 대명동 광덕시장 모습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모습도 기억하고 그 과거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